끝까지 내 부탁을 거절했더군요. 상균 회장이 나가지 말라고 내가 부탁했었죠.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하다. 날 효은이 못 막아. 네 마음 모르는 거 아니지만 효은이 윤 팀장이랑 결혼시킬 거야. 두 사람 서로 좋아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의 행복을 막니? 결국 자기 딸 인생만 소중하다 그거네요? 그런 거 아니야. 난 단 한 번도 널 남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거짓말, 위선자. 엄마 앞에서는 온갖 착한 유모 노릇 다 하더니 지금은 유모도 못도 아니라 이거죠. 하긴 내가 결혼을 하든 못하든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줌마 같은 사람한테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내가 어리석었죠. 명지야, 용서해줘. 네 부탁 못 들어줘서 정말 미안해. 어쩔 수 없었다, 명지야. 효은 언니는 좋겠네요. 자기 편 들어주는 엄마가 있어서. 우리 엄마도 살아있었음 나를 위해 뭐든 해줬을 텐데 그런 우리 엄마를 죽인 사람이 누구야? 누구냐고! 명진, 너 그만두지 못해? 아빠가 어떻게 여기? 회장님, 왜 이렇게 못됐어? 왜 이렇게 건방져? 30년 동안 널 젖물려 키워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고 넌 이래선 안 돼. 네가 이 사람한테 막대하는 거 더는 못 봐. 이 사람은! 회장님, 제발. 제발요, 안 돼요. 안 돼요, 회장님. 그랬었군요. 두 사람 아직도 집까지 드나드는 사이였어요? 나한테는 두 번 다시 만날 일 없다고 장담해놓고 또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있었네요? 매번 당하는 거 알면서도 또 속고 속는 줄 알면서도 또 믿어주고 그랬던 내가 바보였어요. 미쳤어. 효은이 결혼한다길래 도와줄 거 없나 해서 들린 것뿐이야. 다른 이유 없어. 언제나 그럴싸한 핑계는 있었죠. 도와주고 싶다는 핑계로 찾아와서 차 마시고 손목 잡고 아빠 욕심 다 채웠겠죠. 말 함부로 하지 마. 너한테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아빠나 아줌마한테 나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싫다는데, 죽도록 싫다는데 날 위해서 포기해줄 수도 있었잖아요. 명지야. 보겠어. 이제라도 말해야 돼. 언제까지 명지한테 이렇게 당하고 살 순 없잖아. 다 털어놓고 용서받자고.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결혼 앞두고 행복해 있는 애들한테 감당 안 될 일이에요. 용서받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엄마와 딸이 이렇게 원수처럼 살아야겠어? 진실을 덮어두면 더 큰 미움만 생길 거야. 힘들고 혼란스럽더라도 언젠가 겪을 일이라면 미뤄서는 안 돼. 안 돼요. 명지 성격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렇게 경멸했던 사람이 자신을 생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명지 치욕스러워서 하루도 더 못 살 거예요. 저 명지를 잘 알아요.
사모님에 대한 기억으로 버티고 사는 애한테 부끄러운 생물을 만들어줄 순 없어요. 아마도 명지 정신을 놓고나 죽고 말 거예요.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아무 일 아니에요. 그냥 이러고 싶은 날 있어요. 나한테 그런 거짓말이 통할 것 같아요? 명지 씨 눈빛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 정도는 알 수 있다고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이래요, 명지 씨? 아빠가 미워요.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내가 아무리 화내고 말려도 내 감정 따위 상관없대요. 이 세상에서 날 완전히 혼자예요. 엄마도 내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빠도 날 버렸어요. 난 정말 혼자예요. 따뜻한 커피예요. 마셔요. 내 앞에서 울어서 창피해서 그래요? 명지 씨답지 않게 왜 그래요?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집안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한 거 처음이에요. 내 가장 아픈 곳을 들킨 것 같아. 찜찜해요. 잊어달라면 잊어줄 테니까 마음 쓰지 마요. 그만 가요. 쉬고 싶어요. 명지 씨 혼자가 아니에요. 까칠하고 멋대가리 없지만 옆에 남자친구 있잖아요. 나 성격 별로 안 좋아요. 약속 시간 늦는 거 싫어하고 무슨 기념일마다 챙겨달라는 거 질색이에요. 잔소리 많고 무례한 여자 밥맛 없어요. 여자보다는 일이 더 좋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여잔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딴 여자한테 눈길 안 줄 거고 거짓말 안 할 거고 술 마시고 싶을 때 옆에 있겠다는 약속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 말
진심이에요? 혹시 오늘 내 모습이 불쌍해서 한순간의 감상으로 큰일을 결정할 만큼 내가 경솔해 보여요? 이제 와요. 매장 일은 잘 끝냈어요? 뭐가 겁나요? 말을 해야 도와주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두 사람 어울리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어서 아무한테나 기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팀장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어요. 헤어진 남자친구를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아파서 팀장님 이용한 거예요. 이용해도 좋다고 했잖아요. 사랑이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내가 싫어요.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랑 평생을 살 자신이 없어졌어요. 팀장님이 사장님 아들이라는 것도 걸리고요. 대단한 집에 시집 간다고 혼수 걱정하는 엄마도 싫고 그런 집에 가서 살 자신도 없어졌어요. 대단한 집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시원 씨, 나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다시 남자를 믿을 만큼 저 이제 순진하지 않아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왜 그러는데? 이제 우리 비밀 같은 거 없기로 했잖아. 아이, 비밀이 어딨어. 아니, 너 시집 간다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그렇지. 혹시 명지 찾아왔었어? 명지가 엄마한테 뭐라 그래? 명지한테 벌써 얘기 들은 거야? 그래? 그랬구나. 긴가민가 했는데. 현아, 명지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흔들리지 마. 예정돌이 팀장님이랑 결혼해. 엄마 진심이야. 그런다고 과연 내 마음이 편할까? 나 행복해지자고 명지 모른 척해도 되는 걸까?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엄마 죄를 안고 가려고 그래? 명지한테 태주 뺏기고 너 그동안 온갖 고통을 다 겪었어. 이제 나머지는 엄마 몫이야. 더 이상 네가 책임질 일이 뭐가 있어? 난 엄마 딸이잖아. 엄마 잘못은 내 잘못이기도 해. 명지한테 고통을 줘가면서까지 팀장님을 붙잡고 있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안 서. 내가 너무 뻔뻔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편해. 안 돼. 명지 때문에 너도 힘든 거 엄마 이제 못 봐. 도대체 엄마를 얼마나 염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 엄마 더 이상 나한테 양보라고 안 해. 바보같이 다 뺏기지 말고 네 행복 네가 찾으란 말이야. 엄마, 나 팀장님 없어도 죽지 않아. 그리고 팀장님을 위해서도 내가 포기하는 게 맞아. 이렇게 못났어.
왜 이렇게 모질지 못해. 어차피 명진랑 나 한 집에서 못 살아. 누군가 한 사람 포기해야 된다면 당연히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 돌아가신 사모님을 위해서라도 내 결정이 맞을 거야. 여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요즘 젊은 애들이 누가 시부모랑 같이 살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서구 그냥 분가시킵시다.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어떻게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요. 사위 하나 들어앉아 있는 것도 신경 쓰이고 성가셔 죽겠는데 며느리 시집살이면 오죽하겠어요? 당신만 괜찮으면 내가 내일 아파트 보러 다닐까요? 당신 마음대로 해. 정말이에요? 그 대신 당신도 아파트로 들어가. 며느리 바깥일 하니까 당신도 그 아파트로 들어가서 부엌 치워주면서 살아. 저 양반이 진짜? 서구하고 석빈이 아직 안 들어왔어? 예, 장인어른. 한창 연애하느라 바쁠 때잖아요. 아이고. 아빠,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세요. 그냥 골치가 좀 아파서 그래. 회사 운영하자면은 몇 번씩 겪는 일이야. 신경 쓸 거 없다. 장인어른, 아직 이 사진 못 보셨죠? 우리 아기 초음파 사진인데요. 벌써 이 녀석 아빠 닮아서 인물이 확 나지 않습니까? 요 손톱만한 놈이 벌써 사진에 찍힌단 말이야. 세상 참 좋아졌다. 부디 놀기 좋아하는 네 아빠 닮지 말고 하나도 버릴 데 없는 네 엄마만 닮아라. 아이 참, 장인어른도 두고 보세요. 앞으로 박시성 손주한테 억소리나게 효도 받으실 날 올 테니까 그때 되면요, 우리 석경이가 얼마나 시집에 잘 간 건지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아이고, 녀석. 내가 너무 성급했다면 미안해요. 효은 씨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잘 자요. 때문에 어제 얼마나 잠 설친 줄 알아요. 똥마른 강아지처럼 왜 이렇게 밤새 뒤척여요. 당신 어제 밤늦게 커피 마시고 잤죠? 더 자. 알아서 아침 먹고 출근할 테니까. 잠이 안 오면 소파에 가서 자든가. 괜히 나까지 무슨 벌을 쓴 거야. 아 참, 그 비서실에 알아봤더니 서구 결혼 날짜 다음 달 첫 번째 토요일이 좋다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해. 다음 달이요? 다음 달에 벌써 며칠 안 남았는데 무슨 결혼을 호떡집에 불러야 돼 그렇게 시켜요? 진짜 효은이 걔 뭐 애라도 가졌어요? 어차피 치울 건 미적거릴 건 뭐 있어. 아무리 그래도 여자 쪽에선 그게 아니죠. 살림살이도 장만해야 되고 소소하게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살림살이가 뭐 필요해? 집에 다 있는데. 오늘 당신이 나가서 침대나 큰 걸로 하나 사와. 그리고
괜히 사돈댁 부담 줄지 말고 효은이만 감사히 잘 받겠다고 그래. 알아들었어? 걔들 분가 안 시켜요? 집이 뭐 하늘에서 떨어져? 당신이 집 사줄 거야? 어쨌든 바다에서 떠내온 애 건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달라고 맨몸뚱이로 시집으로 와요? 걔가 무슨 인간 문화재라도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어음을 연기해주기로 하고서 갑자기 결제하라니요. 하청업체에서 임금이 밀려 노조가 파업한다는 소문이야. 자기네들도 급하니까 어음 연장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큰일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만한 어음을 막을 방법이 없는데요. 어떻게든 자금을 모아봐야지. 은행에 사정도 해보고. 많진 않지만 가지고 있는 돈 얼마 있는데 오늘 해약해서 내놓겠습니다. 저도 당장 주식부터 처분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거예요. 그럴 거 없어. 더 급해진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니들 돈 손대고 싶지 않아. 그리고 소구는 빨리 결혼해서 안정을 찾은 다음에 회사 일에 전념하도록 해. 결혼 날짜는 다음 달 첫 번째 토요일로 정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아버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신상품 출시로 한참 바쁘고 회사 상황도 안 좋은데요. 그럴수록에 뭐 하나라도 매듭 지어놔야지. 효은이한테도 날짜 통보하고 석빈이 너 도울 일 있으면 도와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어음이 돌아오는데 결제를 못하면 이거 부도나는 거 아니야? 안 되겠어요. 저도 나가서 안면도 땅 처분해달라고 말할래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입항 후에 그것까지 날리고 싶어 그래? 잘못하면 이 많은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결해야죠. 오빠들도 나서서 다 저렇게 내놓겠다는데 저 혼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어요? 장인 어른도 안 받겠다고 하시잖아. 사정이 지금 그만큼 긴박한 건 아니란 얘기지. 어쨌든 지금 신선 노름할 때가 아니야. 나라도 빨리 움직여서 무슨 수를 써야 돼. 장모님, 일어나세요, 장모님. 아유, 왜 그래? 석경 아빠가 그냥 자라 그랬단 말이야.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장인어른 회사가 지금 부도나게 생겼다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얼른 불 좀 켜봐, 얼른. 아, 불은 켜져 있고요. 장모님, 안대만 벗으시면 돼요. 아, 부도라니, 그게 정말이야? 그럼 하루 우리 쫄딱 망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집이랑 재산이랑 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집도 살고 회사도 살고 석경이도 살아요. 아셨죠? 네? 네. 무슨 일이세요? 요즘 아버지 회사 난리라면서? 너는 입학 후 결혼이 하고 싶디? 한 달에 걸러 천일하더니 아버지 회사니까 나 몰라라 그러는 거야?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렇게 힘드실 때 좀 도움을 될 수 있는 여자를 얻어왔으면 얼마나 좋아. 지 아까부터 제대로 못하게 생겨 데려와서 뭐에다 쓰겠다는 건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응? 든든한 사돈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백인지 몰라? 어쩜 이렇게 일생에 도움이 안 되게 삐딱하게 사는지. 아유.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 회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 요단강 건너가는 거지. 정말 부도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다 잘리는 거예요? 말 조심해. 또 입방정 떤다. 오늘 팀장님 기분 안 좋으실 테니까 다들 알아서 조심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일들 하시고요. 에휴. 10분 후에 회의 시작할게요. 허수영 씨가 커피 좀 준비해줘요.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신상품 나오는 대로 자금만 돌면은 제일 먼저 갚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음 결제가 워낙 급해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그만한 여윳돈이 나한테 어딨어?
아유, 그러지 마시고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전화로 할 게 아니라 지금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 시간 있으면 은행이나 쫓아다녀.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난 지금 결제가 밀려서 이만 끊겠네. 여보세요. 회장님? 서 회장님? 누리지아 윤 사장님이세요? 그래. 부도나게 생겼다고 돈 빌려달라고. 차라리 좀 도와주시는 게 어때요? 어차피 망할 회사에 보약 줘서 뭐해? 그래야 인수할 때 모양새가 좋지 않겠어요? 채권 채무가 얽혀있으면 구색도 갖추게 될 거고요. 넌 정말 윤석빈 그 친구를 좋아하기는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도와줘서 살아날 까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미련 없이 손 털고 한강 재활을 위해서 일하는 편이 낫지 않겠어요? 누구 마음대로? 내가 그 친구를 사위로 받아줄 것 같아? 이런 말 죄송하지만요. 결혼 상대자는 제가 선택해요. 아빠 허락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아빠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같이 점심 먹어요. 정문 앞에서 기다릴게요. 5, 4, 3, 2, 1, 땡! 자, 점심시간입니다. 아유, 오늘 점심은 뭘 먹나? 응? 오늘 분위기도 뒤숭숭한데 그냥 요 앞 분식점에서 대충 때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죠. 분식 먹고 무슨 일을 해서 부도를 막아요? 아이고, 좀 부도부도 좀 하지 마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죽겠네. 효나, 약속 없지? 점심 먹으러 가자. 우리 먼저 갈게요. 만나게 되세요. 추대리님, 수경씨. 가자.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요? 팀장님. 시원 씨 힘든데 나까지 부담 줘서 미안해요. 시원 씨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난 항상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 시원 씨 마음 편해지면 와요. 기다릴게요. 여기 윤석우 씨 어디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이신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다른 사람 볼 일 없고 윤석우 씨 당장 불러내요. 윤석우 씨. 응? 제가 윤석우인데 누구시죠? 당신이 윤일중 사장 큰아들이야? 윤일중 사장 만나러 왔는데 어디로 내뺀 거야? 그쪽 회사가 원단값을 안 주니까 우리 하청업체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잖아. 도대체 주기로 한 약속 날짜가 얼마나 지난 줄 알아?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온 식구가 굶어 죽게 됐는데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됐어?
우리 월급, 우리 월급 언제 줄 거야? 어? 도대체 우리 생계는 언제 책임질 거냐고? 이거 보세요. 이거 손 놓고 얘기하세요. 아이고 참. 아 이 사람이, 아 우리 팀장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여기 와서 행패야 행패가. 당신 경비 불러서 내쫓는 수가 있어? 이거 뭐야?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대금 결제 끝내. 원래 돈 빼돌리다 우리 회사 망하게 하면 그땐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았어? 알았냐고!